고리야. 이거는 예전에 2000년대인가 현장 같은 선생님 나왔던 거고.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게 또 새로운 역사가 열렸어. 제가 듣기평가 만점송을 그저께 작사해가지고 인터넷에 톡방에 올렸다? 그랬더니 어느 여선생님이 그걸 노래를 불러가지고. 잘 들어보세요. 용인 문경과학교의 이선 선생님께서. 듣기평가 부지런 평가 영문에서 가두고 시험지 받으면 14번부터 17번까지 해석해놔라. 영문 답지 해석하다가 문제를 다 잊어버려. 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유사한 답지 속에 정답이 있을 확률이 80%다. 도서관날 책방 나오고 반드시 그 중에 잘했다. 비슷한 것 중에 답이 있어. 왜냐면 혼동대라고 그런 걸 집어넣는 게 원칙이거든. 그러니까 유사한 것 중에 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림 특징 다 단어별로 뭐 외모다 그러면 뭐 스커트 글래스 있으면 이런 걸 적어놔라. 두 번째는 뭐냐? 첫 단어에 낚이지 마라. 와 답 찾았다 그러다 낚여. 넌 중2 이상은 첫 단어가 절대 답 아니니까 주의해라.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대화를 듣고 옳은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할 때 yes no 퀘스천인지 wh 퀘스천인지만 알아도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. 그 다음에 문제 풀었으면 미련 없이 어디로 가라? 다음 문제를 미리 봐보라. 평상시 제가 애들한테 듣기 만점 비기라고 했던 거를 이제 노래 좋아하시는 손님 이렇게 불러서 주시면